남편은 연애 때부터 매번 차 문을 직접 열어주던 사람입니다. 비라도 오면 제 손에 우산이 들려있는 꼴을 못 보고 꼭! 저랑 똑같네요. 본인이 씌워준 채 차 문을 열어주곤 했죠. 똑같다, 여기까지 나랑 똑같다. 그땐 정말 스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아닌 차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차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혹시나 제 손톱이나 반지에 차가 긁힐까, 우산살에 찍힐까 전전긍긍했던 근데 제가 깜빡 속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아껴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교통사고만 무려 15번! 심지어 총 6대의 차를 갈아치웠어요. 그럼 크게 난 건데? 저는 18년 된 소 달구지 같은 차를 타는데 말이죠. 차에 집착하는 남편,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릴까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어머어머. 차에... 아니, 남편분이 차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아내분? 극장에 이제 데이트할 때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면 한 자리만 되는 자리가 없으면 다시 나와요. 항상 안전한 곳. 차가 찍히면 안 되니까. 이런 자리 얘기하는 거죠. 기둥이 있어가지고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차가 본인 차가 아니고 제 차여도 항상 안전한 곳에 대야 되고. 와, 엄청 아끼시는구나. 총각 때는 항상 차를 타고 오면 싹 닦아서 씌워놓고, 비가 오거나 가을에 이제 플라타너스 낙엽이 깔려있으면 운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낙엽을 스치면서 차에 흠집이 나니까. 여기? 어떻게 타고 다녀? 그러니까. 낙엽에 스쳐서 낙엽이 얼마나 연약한데 차가 다칠까봐? 낙엽이 이거 비포장도로라도 달리는 날에는 난리가 나겠네요. 지금도 본인의 차는 지하주차장 어디 깊숙한 곳에 있어요. 네. 지하 3층?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차가 뭐예요? 지금 선생님 아끼는 차는? 지금 아끼는 차는 노란색 엘란이라는 옛날 스포츠카예요. 이제 알겠다, 취향을. 아니, 그렇게 차를 아끼시면 보통 사고 나기 어렵거든요? 어쩌다 그렇게 많이 나신 거예요? 왜냐면 차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지나치게 방어운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끼려고 그래! 이렇게 막 급하게 피하게 되고, 조심해서 주차를 하다 보면 턱이 있거나 이런 거를 못 보고 여기는 안전한 자리야 하고 대다가 긁히거나. 아까 차는 아끼는데 운전은 못 하시는 편이시네요? 운전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꽁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차를 저렇게 아끼는데 파손을 지금 6대를 해드시고. 최근에 이제 아이를 태우고 다니다 사고가 한번 크게 났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계속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저는 좀 이제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타면 좋겠는데, 본인은 스틱을 멋있게 딱 운전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멋있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즐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차를 애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차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지금도 도파민의 원천. 네. 차를 보면은 막 이렇게 손이 이렇게 하고. 예, 지금 차를 보면 너무 좋고, 수동 운전할 때 그렇게 특히 이제 짜릿함을 느끼고, 제일 행복할 때는 새 차를 해서 그 차를 보면서 여전히 처음 출고 그대로 순정으로, 예, 순정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손세차 하세요? 예, 당연하죠. 저런 분들은 무조건 손세차. 기계한테 아마 낙엽에 스크래치 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 얘기 해야 돼. 아니 트렁크에 보면 세차용품이 가득이에요. 나 뭔지 알겠다. 광택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죠. 네네. 스펀지도 한번 쓰면 절대 다시 쓰지 않아요.
그때 자기 그 집착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중인격적인 게 뭐냐면 차는 엄청 깨끗하게 안팎을 관리하면서 트렁크를 열어보면 쓰레기장이에요. 거기 뭐 차를 그렇게 아끼는데 트렁크를 열면 쓰레기장이야. 그리고 차를 제가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우리 남편이랑 똑같은 차인데 3333 번호 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자기야 저 자기랑 똑같은 차가 3333이 지나가더라 그랬더니 그거 나야. 그 사이 차 번호를 바꾼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타다가 저한테 준 차도 8888이고 와 8888이에요? 이제는 이제 시아버님이 이제 유품으로 남기신 차가 있는데 아버님 차도 7777이에요. 아니 집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되게 좋아. 제가 핸드폰 번호가 3333이거든요. 그래서 3333을 너무 갖고 싶어서 좀 이렇게 기다려서 번호 변경을. 그게 혹시 얼마짜리인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단가를 지금 뭐 가정 끝장 내려고 그래요? 그럼 변호사님 입회한 김에 뭐 끝냅니까? 이제 선생님이 지금 40대신가요? 50대신가요? 40대입니다. 40대 네네. 중반? 네, 후반대가 가고 있습니다. 중후반.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40대 중반, 후반, 50대 초중반 이런 남자들은 제가 보기에 컬러감이 없는 세상에 살았잖아요. 너 이과야 문과야? 공무원 할래? 너 뭐 선생님 할래? 너 판검사 할래? 뭐 할래? 그런 흑백인 세상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그 컬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걸 언제 네. 알았어요 본인이? 아 나는 그 보통 그냥 공무원하고 뭐 대기업 가고 그런 거 말고 나는 나만의 어떤 컬러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연극 영화과에 너무 가고 싶어서 연기 학원 되게 어렵게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고지식하셔가지고 제 방에 TV가 있었는데 TV도 이제 뭐 부시고 무슨 연기냐 네가 그런 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건 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컬러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미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나는 내 독특한 컬러감을 타고 태어났어요. 안경 하나에도 지금 그 남방 셔츠 하나에도 헤어스타일 하나에도 선생님은 다 명확한 선생님 컬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태어난 시절 그때 학생이던 1970년 80년대는 학생이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해. 공부는 때가 있어.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남들 할 때 눈에 띄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어두운 단어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젊기 때문에 선생님의 색깔이 자꾸 뭉치죠. 그게 디자인으로든 성능으로든 아니면 내가 이걸 했을 때 남들이 나를 봐주고 오 요즘에 이런 차가 돌아다녀요. 근데 너무 깨끗하다. 아 진짜 너무 깨끗하다. 어제 출고한 것 같다. 나 이거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들을 때 내가 되게 사람들이 나 그렇게 볼 때 나 되게 이게 좋잖아요. 오 진짜 너무 깨끗하게 관리했다. 와 근데 수동이다. 요즘 수동 안 하는데. 그건 또 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관심이잖아요. 내 스테이지, 내 런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자동차를 남편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의 잃어버린 색을 아직까지도 잡고 있다고 봐요. 제 경우에는 그게 빈티지 차로도 해보고 빈티지 스쿠터로도 해보고 그런데도 그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미술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이름 되면 아는 그 분야의 유명한 분인데 내가 모든 기술을 가르쳐줄게 김 선생.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되소. 나 따라하지 말고.
멋있다. 시대의 어른이 할 수 있는 말. 시대의 어른이 할 수 있는 말. 내가 내 노하우를 다 알려줄게. 너는 너가 되어라.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50이 되으셔도 선생님의 컬러를 조금씩 찾았으면 좋겠다. 작업 이런 것도 해보고. 근데 확실히 소유 말고 그 다음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꼭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무엇이 될지는 모르니까 더 흥미진진하죠. 어머니, 차는 어떻게 할까요? 그 소달구지 같은 거는 좀 바꿔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차는 지금 뭡니까? 십몇 년 탄 차는? 그거는 소나타예요. 아, 소나타. 옛날 08년식 NF 소나타 트랜스폼. 아, 살짝 주댕이가 밉긴 합니다, 어머니. 얼마 전에도 얘기는 했었지만 와이프 차를 먼저 바꾸고 그 뒤에 이제 저는 자숙의 시간을 갖고 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본다. 상의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